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목교 전자상가 PT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깍지를 끼고 있는 두 손 중 하나는 3D 프린터로 뽑아낸 가짜 손이거든요. 맞춰보세요. 둘 중 어느 게 가짜 같으세요? 정답은? 바로 이건데. 어때요? 정답 맞추셨나요? 아무리 봐도 신호가 차이가 없습니다. 아, 혈관까지 이제 정밀하게 재현한 것 좀 보세요. 아, 이게 말로 설명하기 진짜 힘든데 이렇게 부드러운 피부결이 느껴집니다. 살짝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조직마냥 팽팽하게 들어가요. 전한 거를 많이 운동하셨어요. 이렇게 진짜 팔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팔을 뽑아낸 3D 프린팅 자체에서 컬러 프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채색을 따로 한 게 아니라 프린터에서 뽑힌 컬러 그대로라고 합니다. 뽑으면 그냥 이대로 팔 하나가 출력되는 거죠. 이게 대체 어떤 원리인지, 이런 걸 뽑는 프린터는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 출력물을 뽑은 것과 정확히 같은 장비를 가진 국내 3D 프린터 전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곳에선 엄청난 크기의 3D 프린터가 저희를 맞이해 주는데요. 스트라타시스란 회사에서 제작한 이 최신형 3D 프린터는 현재 무려 6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라 했습니다. 아니 대체 뭘 만들 수 있길래 이렇게 비싼 거냐고요. 일단 이 장비로 뽑아낸 출력 모델을 좀 봅시다. 아무리 봐도 진짜 너무 비슷하게 생긴 달팽이 보이시죠? 제가 놀란 건 출력물의 정교한 색상도 그렇지만 마치 진짜 더듬이처럼 출력물이 부드럽게 휘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도 이렇게 손가락이 마치 승차처럼 휘어지거든요. 여튼 앞서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무광의 연성 재질뿐만 아니라 매니큐어처럼 유광 표면의 물질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렇게 투명한 재질,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손가락에 비쳐 보일 정도로 투명한 재질로도 출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연성이면 연성, 유광이면 유광, 이렇게 한 가지의 특성의 물질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물성을 가진 제품들, 그러니까 이렇게 가죽으로 덮인 우드 느낌의 기어봉까지 단 한 번의 출력으로 그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답니다. 소름돋게도 이렇게 가죽이 다른 것까지도 3D 프린터로 연출이 된다는데, 그렇다면 이 3D 프린터는 대체 어떤 원리로 이렇게 정밀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장비는 수많은 3D 프린팅 방식 중 폴리젯이라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럼 폴리젯이 뭐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잉크젯 프린터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문자 그대로 잉크를 분사하는 프린터거든요.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의 내부의 옆을 보면 이런 잉크 카트리지가 달려있고 종이에 이 잉크들을 분사해서 인쇄물을 만들어내죠. 그럼 폴리젯 프린터는 말 그대로 폴리란 물질을 분사하는 프린터겠죠. 이 친구는 폴리, 정확히는 액체 형태의 포토폴리머란 물질을 분사해 3D 결과물을 만드는 프린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잉크와 포토폴리머는 뭐가 다르냐? 간단해요. 잉크젯은 딱 한 겹만 종이에 분사되면 곧바로 인쇄물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폴리젯 방식의 3D 프린터는 이 포토폴리머란 친구를 한 겹 한 겹씩 쌓아가며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때 작업 시간을 빠르게 또 작업 결과물의 정확도를 올리려면 포토폴리머가 한 겹씩 쌓일 때마다 빠르게 말라 굳을 필요가 있습니다. 액체가 마르기도 전에 액체를 끼얹으면 흐르거나 번질 테니까요. 따라서 이 포토폴리머는 빛을 만나면 곧바로 굳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이 3D 프린터가 작동할 때를 다시 보면 밝은 빛이 보이잖아요. 이게 포토폴리머를 한 겹 쌓고 난 뒤 이를 딱딱하게, 즉 경화시키는 행위인 거죠. 여튼 이 3D 프린터는 바로 이 포토폴리머 카트리지를 본체에 장착하는 형태로 원하는 색상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다른 게, 보통 우리가 잉크젯 프린터라고 하면 삼원색의 잉크, 그러니까 빨강, 파랑, 노랑 잉크, 그리고 검은색 잉크까지 총 4종의 잉크 카트리지를 쓰거든요. 흰색은 어차피 종이가 대신할 테니까 4가지 색상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1, 2, 3, 4, 5, 6, 7, 8 총 8종류나 되는 카트리지가 끼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카트리지가 많냐고요?
일단 앞선 네 종의 없던 색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흰색이에요. 이렇게 흰색 물질을 출력하려면 당연히 흰색 카트리지도 필요합니다. 결국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흰색의 총 다섯 가지 카트리지가 출력물의 색을 결정하는 셈이죠.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뭐냐? 하나는 출력물의 연성을 결정하는 포트폴리머예요. 이걸 사용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말랑하게 혹은 딱딱하게 뽑힐 수 있도록 연질 재료와 경질 재료의 비율을 달리해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죠. 이건 아무래도 연질 재료를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죠? 두 번째는 투명도를 결정하는 포트폴리머예요. 원하는 바에 따라 출력물을 불투명 혹은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죠. 각각의 색상에 따라 투명도와 연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곳은 투명하고 어떤 곳은 불투명한 이런 모형을 단번에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서포터란 물질인데 이건 직접 3D 프린터로 하나를 출력해보면서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업체 측에 부탁해 초코바 모형 하나를 껍질째로 출력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0분 정도. 제작하는데 2시간 반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파일을 준비한 뒤 3D 프린터에 연결된 PC에 파일을 넣고 실행 버튼을 누르자 프린터가 굉음을 내며 한 겹 한 겹 초코바를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거 보이세요? 출력해야 하는 초코바 모형과 함께 회색의 어떤 물질도 같이 뿌려집니다. 자, 바로 이게 앞서 언급한 서포터란 물질인데요. 이 초코바 실물을 보면 끝부분 포장지가 얇고 복잡하잖아요. 이 서포터는 이렇게 복잡하고 연약한 형상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지지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출력이 끝나면 마치 SF 영화 속 외계인 피부처럼 서포터로 뒤덮인 출력물이 나오는데요. 손으로 만져도 되나요? 손으로 만지셔도 되고. 독성은 없나요? 이건 독성은 없습니다. 이 서포터가 젤리 같은 거기 때문에 손으로 네. 쉽게 제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 싸구려 백설기 뭔지 알아요? 약간 백설기 느낌 나.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서포터는 특수 용액에 담가 제거하거나 이렇게 고압의 워터젯을 이용해 벗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로 씻어낸 다음에는 적당히 사포질을 거쳐 스프레이질을 마치면 이렇게 깔끔한 결과물이 탄생하죠. 이렇게 뒤섞어 놓으면 뭐가 진짜고 또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나요? 자,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무려 6억짜리 프린터로 이런 초코바를 뽑을 리는 없고 대체 이 3D 프린터의 용도는 뭘까요?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목업을 하나하나 이전에 하게 되면 하나당 몇천만 원씩 들고 그랬어요. 근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수준에서도 원하는 퀄리티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테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잠깐 보여드렸듯 이 폴리젯 방식의 3D 프린팅은 재질의 재현성이 매우 높고 정밀해 시제품, 특히 화장품 용기처럼 실물의 디자인과 손에 잡는 느낌이 매우 중요한 제품들을 미리 만들어 보려는 기업에게 매우 필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분야까지도 3D 프린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패션 쪽에서는 조금씩 계속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체형이 다 다르고 디자이너들마다 원하는 디자인이 다른데 3D 프린팅 기술이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다음에 소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활용도가 이제 생긴 거죠. 이 프린터를 이용해 뽑은 샘플 중에는 이렇게 가죽 느낌의 출력물이나 패브릭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제품들이 있던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사실 3D 프린팅 기술이 혁신적인 미래의 기술로 소개된 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환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이죠. 다만 대개 기술의 등장이 그렇듯 이 3D 프린팅은 기존의 생산 기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3D 프린터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약간 환상이고요. 단지 이제 다른 제조 기술에 비해서 부각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술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제조 기술들은 이렇게 하면 최저가로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그런 데 집중이 됐는데 3D 프린팅 기술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바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대량 생산 시설이 자리 잡을 수 없거나 이미 대량 생산 시설이 사라져 더 이상 부품을 생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3D 프린팅은 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시장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미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이 몇 개월씩 바다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부품을 조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금방금방 이제 부서진 부품이기 때문에 미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마다 3D 프린터가 배치되어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에서 제 나름대로의 확실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
아무리 봐도 진짜 같지 않나요? 진짜 신기해 보여요.